창두식 작가입니다. 오늘 신문에 김도훈의 엑스라이라고 하는 그 코너에서 그 타이틀, 제목은 모두가 장원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그 제목의 내용을 발췌하겠습니다. 원영적 사고를 하려고 애쓴다. 원영적 사고는 걸그룹 아이브 정원영의 사고방식을 의미한다. 그는 지난해 유튜브 여행 영상에서 바로 앞 손님이 자신이 사려고 하던 빵을 모조리 사자 이렇게 말했다. 너무 럭키하게 제가 새로 갓 나온 빵을 또 받게 됐지 뭐예요. 역시 행운의 여신은 나의 편이야. 이 말은 밋밋했다. 불합리한 그 상황까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 사고방식에 사람들이 호응한 것이다. 이를테면 나는 오늘 아침 9시에 생각했다. 너무 럭키하게 마감 기한을 넘겼는데 새로운 소재가 또 올랐지 뭐예요? 더 나은 글이 될 테니 역시 행운의 여신은 나의 편이야. 나의 그 원형적 사고를 편집자가 더 좋아할지는 또 모르겠다.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이 쏟아졌다. 금메달 5개 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하던 대한체육회 그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. 여기서도 사고가 쏟아졌다. 펜싱, 오상욱의 상욱적 사고는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잘할 수 있었다고 했다. 사격 김예지의 예지적 사고는 괜찮아. 다 나보다 못 사다. 사격 반효진의 효진적 사고는 나도 부족하지만 남들도 별거 아니야 라고 했다. 반면 교사로 삼을 사고 방식도 또 있다. 나는 10점 만점에 8점이라는 어떤 스포츠 종목 협회장식 사고다. 이건 풀었으면은 원형적 사고에 가깝다. 너무 럭키하게 갓 축구 자서전을 냈는데 욕을 먹게 됐지 뭐예요. 책은 잘 팔릴 테니 행운의 역시는 역시 나의 편이야. 원형적 사고도 그 화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. 모두가 또 장원영이 될 수는 없다. 나도 오랫동안 가져온 사고방식이 있다. 태섭접 사고다. 농구 만화 슬램덩크의 송태섭은 또 이렇게 말한다. 힘들더라도 심장이 두근대도 최선을 다해 괜찮은 척을 해. 내가 송태섭에게 감흥하게 된 이유는 168cm의 키다. 덩치가 나만한 선수가 거인들과 싸우려면 태섭접 사고가 필요하다. 내 키가 168cm 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. 어차피 소개팅에서 178cm라고 말하는 남자는 전부 다 175cm다. 여기 김도훈 씨는 문화 칼럼 리스트입니다. 네, 여기서 어떤 의미로 모두가 장원영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요? 네, 내용은 조금 뭐 어려울지 몰라도 이제 쉽게 풀이하면은 긍정적 사고를 가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긍정적 사고만이 본인에게 발전이 있고 또 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